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학생들 오늘 와서 보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내가 지금 네이버 국어사전을 이렇게 지금 눌러가지고 여기서 무슨 단어를 하나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검색어에다가 우롱하다 라는 지금 검색어를 찾았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함부로 대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롱하다.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함부로 대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다.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이 우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식이 상실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도대체 상식이 뭔지 혼동될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상식이 뭔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롱하다 예문을 한번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보면 나를 우롱하려 드는 놈들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누가 우롱하면 용서하지 않아야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조국 교수가 기자회견 했죠. 그리고 청문회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롱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롱하려 드는 놈들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상식적인 대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조국 교수를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 이렇게 우롱을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초청해 준 이유가 아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독립적으로 교수들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서명을 했다고 해서 아마 초청을 해준 것 같은데 우리가 시국선언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우롱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조둑이 집에 들어와서 안방까지 들어오면 여러분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공부할 수 있지 없었죠.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거 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교수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정말 이 나라에서 상식적인 일들이 더 이상 비상식적인 일들이 되지 않고 또 상식적인 일이 비상식적인 일이 되면은 바로 몰락이죠. 우리나라가 몰락하는 거 우리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우리들의 생각을 모으고 또 우리들의 의견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